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시던 5단기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오지환 당신 기다리며. 제가 벌써 이제 오랜만이라서 이제 몇 가지 좀 드릴 말씀들을 적어왔었는데, 그걸 먼저 시작하기 전에 빨리 말씀드리면요, 5단계 처음 시작한 게 작년 9월 25일이거든요. 한 6개월 만에 돌아왔죠. 근데 제가 5단계를 이제 멈췄던 이유가, 이제 5단계를 처음 할 때 이제 어느 정도의 무게를 두고 얘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왜냐면 내가 너무너무 깊은 얘기를 하기에는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힘들다. 예를 들면 내가 6개월 동안 힘들어서 깨닫게 된 한마디인데 그거를 그냥 2주에 한 번씩 말하고 이러는 게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었어요. 이게 힘들다 보니까 부정적인 힘듦은 아니고 부정적인 힘듦은 아니고요, 그냥 아 이거 너무 무겁게 얘기하자니 너무 무겁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되게 가볍게 그냥 마침 라디오처럼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그렇고 5단계를 왜 하나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닌데, 그래도 약간은 어느 정도 힘을 줘야 될 때를 알고 힘을 빼야 될 때를 좀 생각하면서 5단계를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5단계를 또 이제 새로운 뭔가 변화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맞습니다, 저희가 게스트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 말하지 않고 바로 첫 번째 게스트를 모셔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감히 이분의 성함을 말씀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권정열님! 아이고, 이렇게 생기겠네. 헐. 아유, 안녕하세요. 권정열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근데 되게 좋은 냄새 나시네요. 저요?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어떻게 근데 이거 비디오 퀴즈를 입고 오셨는데, 비디오 퀴즈라는 이 옷 마음에 드세요? 진짜 그 난리 났을 때 그 당시에는 제가 못 샀을 거예요. 나중에 구했어요 어떻게. 우선 디자인이 너무 좋고요. 근데 후드가 좀 작아요. 아 요게 그래서 이게 더 이렇게 촥 이렇게 됐으면 맞아요, 더 막 얼굴도 작아 보이고 막. 맞습니다. 그게 하나 아쉬운 거 정도 말고는 완벽하다. 정말요? 제가 하는 방송도 입은 적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오늘 원래 저희 이제 컨셉이, 저는 개인적으로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음식에 어울리는 술이랑 이런 걸 좀 같이 해놓고 음식 오기 전까지 요거를 어떤 느낌으로 먹어야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를 같이 좀 얘기하는 컨셉이거든요. 혹시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저는 배달 음식 진짜 많이 먹거든요. 굉장히 저랑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시도를 막 다양하게 하는 편은 아니고, 그것까지도 저랑 아시거든요. 뭐 하나 꽂히면 거의 주식처럼 먹어요. 쌀처럼. 굉장히 끼니 그 순서마다 좀 다른데요. 굉장히 제가 첫 끼는 웬만하면 카레입니다. 그리고 피자. 피자는 뭐 드세요? 아 피자 저 생각보다 대보수적이에요. 피자. 어떻게 보수적이죠? 저는 콤비니에 전문 먹어요. 콤비니에 볼 때 느낀 건데 저랑 조금 다르시더라고요. 되게 화려한 거 많이 드시더라고요. 맞아요. 조금 제가 겉멋이 들었었어요 그때는. 약간 좀 먹부리는 피자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닭고 피자 막 이런 거 막 끼끼 부리는 피자. 고구마 들어가 있고 뭐 이런 맞아요. 저는 약간 오리지널. 근데 콤비네이션에 그 올리브를 좋아하시나요? 검은 색깔? 아 저도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올리브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특히 털보고 올리브를 안 좋아해요. 근데 저희가 음식 주문해야 되는데 이제 너무 얘기를 많이 해버렸네요. 지금 진짜 늦은 시간이에요. 그쵸. 그럼 피자일까요? 카레 좋아요. 아 카레 되는 시간이구나. 배고 좋아하시나요? 네. 여기서 이거 그럼 어떤 걸로 시키세요? 저는 카레 만들어 그럼요. 아주 새로 넣으세요. 제일 먼저 취향 말씀드릴까요? 그 소고기 얇은 소고기랑 알새우, 비프의 알새우. 저는 좀 라이트하게 먹어요. 오. 기본 카레에다가요. 네. 제가 파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파요? 네. 네. 그것도 저랑 똑같네요. 파를 넣고요. 네. 저 오히려 마늘 후레이크를 넣지 않습니다. 아. 과자 먹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 중간중간에 그 이빨 또 엄청 끼잖아요, 마늘 후레이크가. 아 그렇구나. 거기에 저는 오히려 소세지를 소세지를 메인 토핑으로 넣어요. 저는 깔끔하게 먹고 싶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무드는 깔끔이신가요? 네. 나는 오늘 좀 더티하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떻게 드세요, 보통 카레? 돈가스 카레. 아 계란 후라이도 드시나요? 날계란 넣어서 먹을 때도 있죠. 전 됐습니다. 다 되셨나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침착했어요 지금. 네. 아, 저 아직 배고파요. 저 배고팠어요. 네. 오늘 왜 뭐 하시는 안 드셨어요? 와 대파 추가 멜팅 치즈. 요즘 배달이 빨리 와서 얘기를 좀 빨리 해야 되겠네요. 남은 시간 30분이에요. 자 근데 정민님 술을 별로 안 좋아하시죠? 네 저 잘 못 먹어요. 아예 안 드세요? 못 먹어서 아예 안 먹게 됐어요. 한 1년에 한두 번 먹어. 그냥 제가 세팅해 놓은 그걸 한번 설명만 좀 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하이볼 제가 선택한 이유 1. 카레가 향이 좀 세잖아요. 원래 이제 콜라나 사이다를 먹으면 좋은데 맥주는 싱겁고 소주 하나 시키기에는 무거울 때
하이볼 이렇게 해갖고 섞어서 벌컥벌컥벌컥 먹으면은 사실 얼음 때려놓고 하면 양이 별로 안 돼요. 근데 두세 잔 먹으면은 본전세가 안 나고 아주 딱딱 좋은. 근데 혹시 만약에 카레를 드신다면 카레 요즘 좀 꽂힌 노래나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거 있으세요? 영화를 봐도 어릴 때는 네. 억지로 봤어요 사실. 그때는 네. 억지로 보던 생각 안 했었는데 괜히 좀 더 막 어렵고 멋있고 유명한 하지만 대중적으로 히트는 하지 않는 네. 그런 영화들 보면서 막 이해하는 척 막 네 맞아요. 영화 같이 친구들이랑 보고 막 분석하면서 막 야, 뭐 메타포가 뭐 그게 맞아요, 뭐 맞아요. 막 그런 얘기 했었는데 네. 마블을 만나고 나서 네. 다 내려놨어요. 저는 그런 영화들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그냥 히어로가 맞아요. 어릴 때 꿈꿨던 슈퍼 파워를 가지고 맞아요. 지구를 구하고 악당을 물리치는 거에 너무 감동을 많이 받고 네. 저 수어사이드 스쿼드 아 그게 저도 보려 했는데 못 봤어요? 네 못 봤어요. 근데 그게 엄청 꼭 보라고 나 난리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카레를 하고 틀을 트실 거라면 만약에 어떤 걸 드시겠어요? 그러게 근데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너무 잔인해요. 아 정말 잔인해요. 근데 밥 먹으면서 보긴 좀 그래요. 그러면 이거 공감하실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소속되어 있는 회사 사무실 규모가 크지 않았을 때 그때 저희는 홈비디오 볼 때 와 감성이 되게 똑같다 그때랑 친구들 노는 모습이 그런 것도 생각했었고 반대로 프렌즈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너무 옛날 시트콤이긴 한데 프렌즈를 너무 좋아해서 프렌즈 같다 약간 굉장히 영광이네요. 아 그래서 저는 프렌즈 들고 볼 것 같아요. 제가 좀 가을 타거든요. 네. 좀 우울이 항상 좀 껴있어요. 그리고 좀 그 우울이 좀 좋은데 네. 제가 예전에 5단계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소라 씨 노래 너무너무 좋은데 이소라 씨가 팬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사랑에 풍발 아주 완전 때려 맞으시고 정말 그거 막 쥐어짜 안에서 부르는 느낌인데 네. 절절하지만 섭중 가사 네. 아니면은 풋사랑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랑이었는데 습격적인 표현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으세요? 근데 이게 다 이게 그 가사라는 게 약간 사람 같은 거잖아요. 그냥 각자 매력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만나봐야 할 것 같은데 스킬이 너무 좋아서 막 좋아하고 그랬던 가사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생각 하나가 너무 좋아서 그냥 네. 그런 가사도 되게 좋았던 적도 있고 그런 게 혹시 어떤 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최근 몇 년? 최고 가사로 뽑는 게 저 헤이즈 젠가거든요. 아. 시킨 적도 없는데 답을 쌓아 올렸네. 어떻게 이런 표현을 이렇게 딱딱딱딱딱 이렇게 또 맞춰서 했지? 되게 좋아하는 가사고 아니면 그 러블리즈라는 아이돌 있잖아요. 네. 데스티니라는 그 노래가 약간 달이랑 지구랑 그 지구가 그 있잖아요. 네. 나 잘 문과라 잘 모르는데 저도 잘 모르는데 네. 그걸 다 감성적인 짝사랑으로 풀어가지고 네. 쓴 가사가 있어요. 이 노래도 막 투박한 감성이 느껴진다기보단 너무 잘 써, 천재다 가사.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딱딱딱 맞춰 썼지? 이 두 가사가 그 아까 말한 스킬에 네. 감동한 가사고요. 뭔가 표현은 막 글을 막 너무 유일하게 잘 네. 쓰고 막 그런 가사는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감정이 너무 그냥 느껴져서 좋은 제 동료 중에 우주이피라는 싱어송라이터 분이 계시는데 그분 가사가 좀 그래요. 굉장히 소름이 돋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제가 밤에 요즘은 많이 못 다니는데 밤에 정동길 있잖아요. 네. 독수궁 돌담길 네. 밤에 거기 걷는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원래 이제 요만한 날씨에 네. 돌담길이고 조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정말 그림처럼 영화 장면처럼 어떤 분이 조그만 앰프 해놓고 노래를 부르시는데 그분이 우주이피여서 제가 계속 쭉 듣다가 갔던 네. 기억이 있거든요. 너무 좋다 하면서 한번 보면 잊을 수 없는 비주얼이긴 하죠. 아 근데 저는 지금 중요한 말씀 들으면서 네. 헤이즈 씨의 젠가나 로블리즈의 데스티니나 이런 거를 이런 거는 그런 무게로 안 들어야지? 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그럴 수 있죠. 그 취향이 그런 건데 근데 그러면은 그것도 반대 입장에서 다른 악기 안 쓰고 통기타 하나만 들고 하면 와 저 사람은 완전 대박 짬뽕 나겠다. 네. 얼마나 그런 분은 막 가서도 연필로 쓸 것 같고 네. 연필도 옛날 그 나뭇가지 돼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수락산 수학여행 가면 네. 파는 거 그런 연필로 뭐 이렇게 침묵 적으면서 쓸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그게 굉장히 저의 아주 좁은 식견이었네요. 아니죠. 그거는 그냥 취향이 다른 거죠. 저는 뭐 듣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좋았던 게 있었던 거고 이쪽도 좋았던 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희 어쿠스틱을 하잖아요. 네.
거기서 좀 약간 지겨워요.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저 그리고 원래 좋아하는 음악은 되게 시끄러운 음악이에요. 되게 되게 헤비한 밴드 음악을 더 좋아하고 어쿠스틱 싫어해요 사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원래는 밴드로 음악을 했었는데 네. 소질이 좀 없어서 네. 잘 안 되다가 10cm 같은 이제 좀 미니멀하고 네. 어쿠스틱한 감성 음악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좋아해 주더라고요. 어쿠스틱 그때 제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는 걸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그런 거에서 좀 괴로움이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 제가 요즘 꽂힌 키워드가 그런 거인 것 같아요. 뭔데요 그게? 괴리, 괴리. 아, 내가 이거 좋아하고 이거 아, 내가 네. 이걸 잘해서 하는데 이게 맞나? 하는 생각과 이거가 너무 심해질 때 제 스스로 이겨내기 위해서 하는 생각인데 근데 이걸 직업이잖아. 이거 직업이야. 너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거가 취미고 동료회야. 직업으로 생각해서 해. 라는 생각이 공존하는데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연차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또 들고 당연히 성격 차이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종렬이. 근데 저는 근데 이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가 맞아요. 네. 원래는 이것보다 더 죽상이에요. 아 그렇지. 아 근데 그거 혼자 하니까 나 죽고 싶다 얘기하고 네. 이렇게 해서 5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그랬어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러고 있고 지금 아주 아주 유쾌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요즘에 그런 고민을 할 일이 있어요? 그런 괴리를 느끼는? 이거 굉장히 좀 오래된 고민이기는 해요. 근데 제가 또 이런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자기 합리화를 엄청나게 잘해요. 제 스스로가 제가 이제 가끔씩 얘기하고 인터뷰나 이런 데서 얘기했는데 에어드랍 그 있잖아요. 에어드랍이 사실 저희를 엄청 이렇게 띄우는 아, 네. 히트인데 저희는 원래 그걸 안 올리려고 했었거든요. 왜요? 너무 좀 약간 좀 유치하다고 생각해요. 생각하는 바가 달랐구나. 네. 올리지 말까? 아, 올릴 거 없으니까 올리자 했는데 뜨고 나니까 그런 오하나 했잖아. 그런 게 짱이잖아. 이렇게 좀 태세 변환이 좀 있어요. 그게 제 요즘 그런 거였는데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고민이네요. 네. 저는 아까 괴리, 그냥 단순히 괴리를 느끼는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어차피 저는 또 그렇게 오래 안 살아서 어떤 명확한 답을 가지고 살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거 뭐 이런 얘기했을 때 저도 10cm 할 때 초반에 그 호불호가 되게 강했어요. 그때, 네. 그때 극단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막 에어드랍 얘기했잖아요. 네. 저도 그게 약간 아메리카노거든요, 사실. 그게 약간 불멸의 진리네. 그럼 저희는 하기 싫은 걸 해야... 아,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되게 공감이 많이 가는 게 10cm 초반에 아까 어떤 애티튜드였냐면 한국에서 내가 오아시스를 한다 매체에서 비춰지는 음악하는 사람들 다 되게 착하고 되게 멋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오아시스라는 팀을 보니까 뻑해하고 막 막 할 말 다 하고 막 엄청 멋있는 거예요. 지들끼리 싸우는 거 막 생중계로 네, 싸우고 네, 그래서 저렇게까지 못하더라도 내가 뭐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약간 저런 이미지 너무 멋있는데? 심지어 어쿠스틱 음악하는데? 그런 게 막 꽂혀가지고 저는 꽂히면 막 엄청 몰입해가지고 진짜 막 그렇게 되거든요. 무대에서 싸가지 없다 얘기도 지금은 진짜 그런 얘기는 없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욕도 엄청 많이 먹고 막 그랬었어요. 음악도 1집 내고 이제 막 아메리카노도 막 잘 되고 무한도전도 나와서 갑자기 막 하루아침에 막 그랬을 때 그 에어드롭처럼 생각하는 거죠. 아, 난 이렇게 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그런 히트곡 된 그런 노래도 별론데 난 별론데 그런 노래. 그래서 이 집에는 그걸 싹 다 뺐어요. 네. 그런 장기들 다 뺐어요. 재기발랄한 나의 막 목소리에 막 톡 쏘는 그런 창법. 근데 되게 그걸 아까 자기 합리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보다 줏대가 좀 약해서 네. 그럼 되게 과감한 결단으로 행보를 간 거잖아요. 네. 그럼 그게 끝까지 계속 그렇게 가는 사람이면 되게 멋진 길을 갈 텐데 되게 허무하더라고요. 되게 허무하던데 나는. 그리고 진짜 기분도 별로 안 좋아요. 나중에 정말 짧게 잡으면 한 6개월, 7개월 있다 들어보니까 제가 봐도 별로예요, 음악이. 그래서 하고 싶은 걸 그냥 다 우겨서 하는 게 진짜 멋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악하는 사람은 그럼 제일 멋있는 건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를 제일 멋있게 하는 게 제일 멋있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이거 말씀 들으면서 생각한 게 처음에 이거 좋다고 생각하고 이게 정말 좋은 게 맞나 어쨌든 그런 생각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만약에 심사관이 있다 하면은 그 심사관도 저고 좋아하는 사람도 저잖아요. 그렇죠. 그럼 승인해준 사람도 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준이 승인의 기준이 바뀐 것도 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뀐 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저잖아요. 네, 아 그러네. 이런 게 굉장히 좀 어렵고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외롭네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외롭죠. 네 되게 외롭네요. 외롭다는 말이 갑자기 너무 외롭네요. 외로운데 다 자기 혼자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러네. 약간 조금 외롭다는, 되게 외롭다는 말이 되게 외로운데요, 저는 지금. 그러면은 듣는 사람이 중요한 것도 어쨌든 결과 중심주의일 수도 있나요? 아니, 저 그렇게 생각할까봐 말을 더 잘 설명했어야 되는 건데, 그 제가 부족했어. 아니, 내가 말이 이상하게 한 거. 제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적, 근데 사실 그건 건 있지. 성적으로도 쉽게 알 수 있긴 하죠. 내가 잘했나 못했나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무슨 말이었냐면, 제가 워낙 그 전에 제 위주였어요. 뭘 만들 때 정하고 또는 생각해내는 방식 자체가 내가 좋으면 땡! 뭐 이런 약간 좀 치사한 방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생각보다 되게 허무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마음가짐에 좀 차이가 생겼다? 아주 종률님, 아주 제 마음을 아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시네요. 아, 근데 에어드롭은 진짜 웃긴데. 그게 아메리카노 일줄이야. 근데 저희도 이제 농담으로 저희 그걸 생각하면서, 네, 어떤 식의 시작이 정렬님이 가장 싫어할까를 그냥 농담처럼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최악이 뭘까 하면서 그냥 깨끗하면서 했던 것 중에 딱 들어오시자마자 아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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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최악이었다. 아, 저는 이제 그런 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워낙 많이 받고 그래서 막 직후에는 진짜 싫어했었어요. 그때는 약간 납득을 못했나 봐요. 너무 가볍게 만든 곡인데 막 대표곡처럼 얘기해 주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보일러가 고장나서 울지, 문학과 지성사 시집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